이소플라보님 원작 왈강 달강 친구를 건너 듣게 된 먼 지인의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한다. 말하기 번잡스러우니 그 지인의 이름을 A라고 해두자. A가 갓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일이다. 25. 진작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까지 마쳤고 딱히 어려울 것도 없는 집안인지라 방학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은 자국자국 보여 졸업을 했을 때에는 500쯤이 손에 쥐어져 있었다고 한다. A는 정장을 살까 시계라도 살까 하며 행복한 고민을 하던 도중 새삼 여행이 가고 싶어졌다고 한다. 졸업도 했겠다. 나름 유복한 집안이라 아직 취직에 그리 절실하지 않았던 탓이었을까. 그런데 이걸 부모님께 말하니 아주 결사히 반대를 하시더란 것이다. A의 부모님은 아닌 말로 1년만 늦게 취업을 해도 너보다 어린 선배 만나 안 입고 온 거 참아가며 일하느니 당장이라도 취직을 하고 그 돈은 저축을 하자며 성화였다. 평소에도 다소 강압적인 집안 분위기에 이래저래 억눌러가며 살아왔던 A는 거의 일주일이 다 되게 부모님이 화를 내자 아주 질려버렸는지 어느 날 그냥 집을 나와버렸다고 한다. 지금 와서 보면 참 별거 아닌 일이지만 한창 혈기왕성한 젊을 때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았던 탓이다. 그 뒤로 거의 두 달, A는 전국 각지를 떠돌며 여행을 했다. 사진으로만 봤던 관광지나 인스타 맛집들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야,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하고 신이 났던 A지만 노는 데에도 끝이 있는 법. 두 달쯤이 되자 돈은 돈대로 떨어져 가고 노는 일도 질려서 이 어느 모텔방에 박혀서는 철진한 영화나 들춰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어린 나이고 다시 일어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스스로 달래던 A는 급기야 아예 취직도 하고 집도 마련해서 성공해서 집에 연락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허나 집도 절도 없는 떠돌이 처지엔 알바자리 하나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였다. 잔액 50만원, 30만원, 10만원. 내일은 되겠지, 다음엔 되겠지 하던 것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어느새 땡전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내몰리게 된 A. 그렇게 되자 일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림도 없어졌다. 잘 곳이 없어서 은행이니 도서관을 전전하게 되어 먹는 것도 시원찮아지고 하물며 낮밤이 바뀌고 씻지도 못하는데 어련했겠는가. 그런 식으로 집을 나온 지 1년이 되어갈 때쯤 결국 A는 아주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먹을 것은 길거리에 있는 것을 주워 먹던가 아니면 어디 편의점이나 가게에 가판에 내놓은 것을 훔쳐서 먹고 잠은 대개 여러 동네를 전전하며 도서관이니 어느 공원에 화장실 같은 곳에서 자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 밤에는 몰래 충전해둔 돈을 못내 끊긴 헤드폰을 의지삼아 지새우고 낮에는 구석지고 남들 못 볼 곳에 숨어 잠을 자는 생활. 아까도 말했지만 나름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 금이야 오기야 컸던지라 험한 일에는 손도 못 댔고 그저 쉬운 자리나 알아보고 다니던 탓도 꽤 컸다. 그렇다고 이런 꼴로 심지어 허투루 1년을 넘게 보내고 돈까지 탕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존심을 떠나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존날 뭘 잘못 먹은 건지 아니면 오랜 노상 생활에 몸이 망가졌는지 감기 기운이 들었단다. 몸은 으슬으슬 춥고 목이 부어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팔다리에 힘이 쑥 빠져 돌부리에 걸리는 날엔 실 끊어진 인형마냥 엎어지는 일도 다반사였다. 알키를 나흘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꿈자리까지 사나워지기 시작했다. 자려고 몸으로 옹송그리고 눈을 붙이면 어느샌가 귓가에 웬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란 것이다. 근데 무슨 일인지 사람의 말 같지 않게 웅얼웅얼 하는 게 꼭 입에 뭘 가득 물고 말하는 것 같았단다. 우억 하는 소리에
소스라쳐 깨는 일도 많았다. 더구나 이 꿈이 참 희한한 것이 그러고서 깨고 나면 꼭 누가 위장을 쥐어짜는 것 마냥 배가 고팠다. 운이 좋아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난 뒤에 잠이 들어도 그 꿈을 깨고 나면 채 소화가 되지도 않은 속의 것들을 다 개우고 이내 허기가 몰아쳤다. 그러다 또 사흘쯤이 지나자 이번엔 왈강달강 어르릉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저 소리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물어물 생각이 나다가도 덩그렁 우르릉하는 소리를 듣고 나면 정신이 쏙 빠져 머릿속에 하얘졌다. 그러기를 며칠째. 이번엔 꿈속에서도 길을 쓰고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겠다고 정신을 바짝 세우자 어두운 공간 너머에 누가 보이더란다. 바로 돌아가신 외할머니였다. 외할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우웁 아웁 하면서 눈에는 핏발을 세우고 비지땀을 주룩주룩 흘리며 팔다리를 사방으로 마구 휘젓고 있었다. 생전 화라고는 내본 일이 없었던 외할머니였는데도 차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을 지경으로 아주 난리였다. 그러다 A와 눈이 마주치면 더 거세게 소리를 지르며 팔을 이리저리로 마구 내저었다. 그제서 A도 이게 무슨 사단이 나겠구나 이러단 죽겠구나 싶어 동전을 주워 모아다 집에 연락을 하여 도로 들어가게 되었다. 집에 돌아갈 때도 참 희한한 것이 어머니가 꼭 오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 마냥 아주 침착했었다. 뭐라 꾸지람하는 일도 없이 밥을 먹이고 씻겨 재우고는 다행이다, 다행이야 하시더란다. 염치가 없어 몸을 추스르고 취직을 하여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돌이키고도 반년. 그제야 그때 일을 물으니 어머니가 낯빛이 하얘져서 해준 이야기다. 너 나가고 한 1년 다 돼갈 때였을까? 그쯤 됐을 때는 나도 반쯤은 체념을 하고 있었어. 연락은커녕 어디서 봤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전화도 한 통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사는 거였겠어. 근데 어느 날인가 길거리에서 웬 여자를 보게 됐다. 저 멀리 언덕에서부터 걸어 내려오는데 아주 걷는 모양이 이상했어. 으쓱으쓱하고 꼭 신발 바닥에 고무라도 붙여놓은 것처럼 껑충껑충 걸어서 왔단다. 내가 이상하다 싶어 옆으로 몇 걸음이나 떨어져서 지나치려는데 그 여자가 나를 딱 붙잡더니 너희 집 나간 아들 죽었어. 아주 진작에 죽었어. 이러는 거야. 내가 너무 놀라고 소름이 끼쳐서 무슨 소리 하시냐고 우리 아들이 왜 죽냐고 따졌거든. 근데 그 여자가 눈 하나 깜짝 안고선 아이고 불쌍타. 집 나가고선 일주일을 못 가죽었는데 부모는 모르네. 제 생일에 혀를 빼물고 죽었는데 모른단다. 하고선 깔깔 웃는 거야. 아니 이 여자 뭔데 이리도 험한 말을 할까 하고 너무 놀래고 억울해서 속에서 화가 솟구치는데 문득 생각이 난 거야. 아니 우리 아들 집 나간 줄은 어찌 알았지 하고. 집 나가 객사하고 지 길에 밥도 못 먹어 쫄쫄 굶으니 저승서도 괴로워서 엉엉 우는구나. 그 여자가 그리 말하고는 또 깔깔 웃으면서 지나가더라. 아이고 처음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어. 신기가 있는 미친 여잔가 싶어서 화도 별로 안 났는데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 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보다 너 바꿉는단 소리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야. 연락도 기색도 없는지 1년에 죽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그 밥 굽는다는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 무슨 말도 안 했는데 내 자식이 아들인 건 어찌 알고
또 집 나간 건 어찌 알았을까 생각하니 아주 헛소리 난인 것도 같고. 달력을 보니까 그때가 딱 네 생일 사흘 전이더라. 아이고, 자는 게 자는 것도 아니야. 자리에 누워서도 너 굶는다는 소리가 아주 가시처럼 속에 박혀선. 누가 구탈한 것도 아니니 그래도 상이나 차릴까 싶었어. 네가 안 죽었더라도 이 밥이나 챙겨 먹었으면 싶어서. 그래서 결국 네 생일날 아빠 모르게 네 상을 차렸어. 살아있으면 밥이나 굶지 마라. 정말 행여라도 죽었다면 그래도 엄마가 밥 한 끼는 해줄게 하는 마음에. 근데 그날 밤에 엄마 꿈에 할머니가 나왔어. 너희 외할머니가 내 꿈에 나와서는 내가 너 먹이려고 차린 밥상을 막 뒤엎는 거야. 노쇠 그릇에 밥도 담고 국도 담고 고기도 구워서 올려놨는데 입을 꾹 다물고선 어어어 하면서 아주 다 뒤집어 엎으셨어. 엄마 왜 그래? 우리 아들 밥 먹어야 해 하고 내 소리를 빽 지르니까 외할머니가 눈을 아주 부릅 뜨고는 어어 하고 입을 쫙 벌리고 화를 내셨어. 근데 그 입안에서 웬 주먹만한 쥐 몇 마리가 와르르 쏟아지더라. 정말 깜짝 놀라서 잠이 깨고도 식은땀이 줄줄 났지 뭐냐. 그 여자일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너무 불길해서 엄마가 절에를 갔어. 우리 부처님 오신 날마다 가는 절 있잖니.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그 얘기를 다 하니까 스님이 아주 놀래. 경을 치시더라고. 그러더니 절대로 밥 차리지 마세요. 그러다 큰일 나요 하시는 거야. 아니 난 부모된 마음에 그러는 건데 왜 그러시냐 하니까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만난 그 여자가 귀신이래. 아주 오래전에 죽어서는 이제는 살아서 만난 사람이 아무도 안 남을 만큼 오래 묵은 귀신.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아주 도가 텄는데 네가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기가 허해지니까 너한테 장난을 친 거라나. 병도 걸리게 하고 옆에서 다리를 걸어선 넘어뜨리고. 근데 그것도 질린 거지. 그러다 욕심이 난 거야. 아직 서른도 안 된 젊은 몸에 넋만 처르고 빠져서는 오늘 죽나 내일 죽나 하니까. 그래서 그참에 네 혼을 빼버리고 지가 들어가 앉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쟤까짓게 아무리 오래 묵어도 신장이나 신령도 아닌데 사람을 죽일 순 없는 거야. 그래서 꾀를 써서 이 엄마를 찾아온 거지. 이 부모 자식 연이란 게 천륜이라. 죽고 사는 일도 함부로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아닌 아주 중요한 인연인데 이게 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반대로 이 인연을 이용하려던 거래. 부모인 내가 자식인 너를 아주 죽었다고 여기고 재산 나를 잡고 제밥을 먹이면 네 생양이 얘까지 와서 밥을 먹고 그대로 저승길에 간다는 거지. 네 몸이 그때 오죽했니. 가진 병에 여독인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는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았어. 그러니 이제 제밥 한 번만 먹이면 되겠구나 하고 그 귀신이 날 속이려고 든 거지. 그래서 너희 외할머니가 내 꿈에 나오셨나 보다. 이 악귀년이 나를 속여서는 제사상을 차리게 하니까 그 상을 엎으려고 그 귀신이랑 엎치락 뒤치락 하시면서 그 난리를 피우신 거지. 그리고 그제야 A.M. 버리엔 버뜩 그 소리 생각이 나더란다. 왈강 달강 덩그렁 우르릉. 평소에 집에서 쓰던 커다란 노쇠제기가 상에서 떨어져 구르면 꼭 그런 소리가 날 것만 같았다고.